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니체이기 때문에 이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또 박창국 교수님은 이제 제가 그 니체를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 중 하나고, 이분의 장점은 굉장히 쉽게 잘 쓰십니다. 니체 철학을. 니체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굉장히 대중적으로 글을 잘 풀어내셔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중한 명입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왔고, 출간일은 2018년 12월 3일에 나왔습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페이지 수는 268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사는 게왜 고통인가? 두 번째, 인생의 의미를 해소하는 법. 세 번째, 아이의 정신으로 사는 것. 네 번째, 비극적인 영웅. 이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사는 게왜 고통인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는 게왜 고통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파고 들어간 철학자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을 다음과 같은 한마디의 말로 정리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망의 존재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망, 멋있는 이성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 욕망,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욕망. 이러한 욕망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고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욕망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결핍감으로 괴로워하지만 정작 그것이 충족되더라도 만족감과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욕망이 전제되지 않는 한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욕망이 채워지는 과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것들은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욕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은 짜장면을 먹고 싶어 했던 욕망이 채워지는 과정에 불과하기에 포만감을 느끼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라진 빈자리는 권태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권태는 한동안 지속되다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새로운 사물이 나타나서 그거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야만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다시금 괴로워하게 되겠지요. 사는 게왜 고통인지에 대해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제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로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계추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족됐다가 어느 순간쯤 다시 또 욕망이 또 생겨서 다른 걸또 추가하게 되고 또 다른 걸 추가하다가 또 욕망이 또 생겨서 또 다른 거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우리가 뭐 A라는 걸 만약에 갖고 싶다. A를 가지고 나면은 뭐 세상을 전부 다 가진 것 같지만 또 다시 새로운 B라는 게또 생겨서 B를 또 갖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긴다는 거죠. B를 갖고 싶으면 또 A를 또 갖고 싶어 하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킨을만 먹고 싶을 때 치킨을만 먹으면은 뭐 먹는 동안 행복한데 다시 또딴게 먹고 싶어지고 이러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욕망과 그 권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욕망이 발생하게 되니까 결핍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핍의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계속 노력을 하게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욕망을 계속 추구하고 그 욕망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는 달성하고 딱 끝나면 좋은데
달성하고 나면 또다시 또 새로운 욕망이, 또다시 또 새로운 욕망이, 또다시 또 새로운 욕망이 계속 막 생기니까 인생이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뭔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좀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저는 이제 사실 좀 이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욕망을 약간 절제하는 거에서 많이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조금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아, 내가 지금 저거 충족시켜봤자 또 다른 욕망이 또 생겨서 또 이제 그걸 하려고 막 노력을 할 텐데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회의가 들어요. 약간 좀 허무감이 드는 거죠. 아, 저 욕망을 내가 있는데 저걸 충족시켜봤자 어째 또 다른 또 욕망이 또 시작된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욕망을 좀 절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1조, 인생의 의미를 해소하는 법.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그런 물음이 제기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삶을 재미있는 유의처럼 살아갈 때에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어떤 이론적인 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고, 그런 물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그런 물음은 그것 자체가 해소되어서 사라지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까 생각해요.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뭐 명예든 권력이든 부든 이런 거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회의감이 좀 20대 초반에 많이 들었었어요. 허무주의라고 하죠, 허무주의. 모든 게 다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뭐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해봅시다. 지금 죽으면 그 의미가 있나요?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내가 뭐 과학, 위대한 과학자에서 노벨상을 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내가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 죽어서까지 가져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대체 성취하고 그런 걸 막 추구하면서 막 아둥바둥 사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제 강한 회의가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서 저도 니체를 사랑하게 된 건데 네. 아무튼 여기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결국은 삶을 재미있는 유희처럼 살아갈 때에만 해소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창국 교수님은 이제 결국 해소라는 표현을 주목해달라고 하는데, 인생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이론적인 답을 통해서는 이제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 자체가 들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지 해소가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논리적으로 막 인생은 왜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가도 결국 우리는 그런 논리적, 그런 로직을 통해서는 절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을 해결할 수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의 의미를 해소시킬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묻지 않게는 만들 수 있다.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을 유의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유의처럼. 유의라는 건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거죠. 그래서 인생에 뭔가 행복하게 막 느껴질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막 행복하고 기쁨에 가득 찰 때는 뭐랄까, 그런 인생에 뭔가 회의감이 들지 않죠. 인생에 회의감이 들 때 언제냐면은 정말 힘들 때. 너무 힘들면 삶에 회의감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소시켜줘야 된다. 그 해소라는 거는 유의로서 가능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66쪽입니다. 아이의 정신으로 사는 것. 그러나 니체는 세계에서 고통이 사라질 날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이러한 모습이기에 우리는 정신력이 크게 강화되고 고양될 때만 그 세계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험준한 산을 올라간다고 가정해봅시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약할 때 우리에게 그 산은 저주의 산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왜 이 산을 올라가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면서 그 산을 올라가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게 되지요. 이에 반해 우리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강할 때 그 산은 아름답고 장엄한 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산을 올라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물음을 던진다면 우리는 이 산이 아름답고 산을 오르는 것이 재미있어서 라고 답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인생과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인생과 세계는 무의미한 고통에 차 있다고 여기고 대개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나 미래의 공산주의에서 찾곤 하지요. 그러나 니체는 우리 자신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이 약하다 보니 세계가 그렇게 무의미하고 황량한 곳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력을 강화할 때 세계는 다시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세계에서 매 순간 충만한 기쁨을 느끼면서 경쾌하게 사는 것. 매 순간 자체가 이미 충만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 순간의 충실함을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아이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제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보면은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낙타의 정신, 두 번째는 사자의 정신,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낙타라는 거는 이제 사막의 낙타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의 낙타를 떠올리시면은 그 굉장히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모래밭을 막 걸어가죠. 그럼 걸어가는데 낙타의 등에는 혹이 두 개 혹은 하나가 나와 있고 또 무거운 짐을 이고 다니잖아요. 무거운 짐을 막 묵묵히 걸어가면서 단련된 낙타의 무릎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삶을 참고 견디면서 사는 것. 이것을 니체는 낙타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자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자의 정신은 막 이제 막 적극적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뭔가 성취하고 막 뭔가를 막 얻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사자처럼 막 공격적으로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자의 정신을 살아가는 거는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뭔가 그런 걸로 보이지만 니체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사자의 정신은 약간 뭔가 삶을 뭔가 적극적으로 산다는 측면에서는 낙타보다 낫긴 하지만 뭐 그것만으로는 삶을 잘 사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이의 정신, 니체가 말한 아이의 정신이란 것은 삶을 그냥 그대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아이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이는 그냥 삶을 되게 뭐 고통스럽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울 게 있으면 울고 그냥 삶 그 자체를 즐기잖아요.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이의 정신이 나오는데 매 순간 충만한 기쁨을 느끼면서 경쾌하게 사는 것. 매 순간 자체가 이미 충만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 순간의 충실함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의 정신을 산다는 거는 사자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막 적극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충만하고 모든 순간이 뭔가 의미 있고 모든 순간이 뭔가 그 자체로서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이의 정신이라는 거죠. 유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산에 대한 비유가 참 좋아요. 우리가 뭐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해봅시다. 이 산에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산의 경치가 너무 좋고 이 산을 올라가서 느끼는 그 만족감과 성취감이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산은 그대로인데 불구하고 그 산을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산이 굉장히 힘들고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산이란 게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괴로운 거죠. 그럼 이 행복과 괴로움은 과연 어디서 이제 비롯되는 거냐?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은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해서 그게 뭐 불교처럼 뭐 수양을 하고 단련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을 오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정말 튼튼하고 강하면은 산이 오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내가 정말 강한다면, 내가 정말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면은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삶을 통해서 뭔가 힘을 키워야 되고,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의 약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삶을 즐겁게 살고 싶다, 삶을 뭔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면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뭔가 강하게 만드시면은 삶이 더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한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오히려 강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뭐 니체 철학을 약간 좀 느껴볼 수 있는 건데, 니체는 결국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의지로서 뭔가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페이지 198조 비극적인 영웅. 비극적인 영웅은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힘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에도 굴하지 않고 생을 흔쾌하게 긍정하는 자입니다. 비극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찬양이며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 충만한 상태 안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고난과 고통조차도 삶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 자극제로 작용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처녀작 비극의 탄생이 궁극적으로 비극의 정신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도 바로 위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영웅, 우리가 비극하면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고난과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힘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난과 고통을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내 삶을 사랑하라 뭐 이런 메시지인가요?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든 내 삶, 나에게 고통스럽고 내게 너무 힘든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삶을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의 삶은 더 찬란하게 빛나고 인간의 삶을 더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인간에게,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강한 인간에게는 고난과 고통조차도 뭔가 삶을 보다 충실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니체는 비극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더 자극시켜주고 우리 삶을 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자극제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뭔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 같은 게 결코 뭐 불행하다거나 결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더 강해질 수 있고 나는 더 도리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나는 도리어 더 삶에서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게임할 때도 그렇잖아요. 게임이 난이도가 너무 쉬우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번이고 막 도전하고 이걸 퀘스트를 깨가면서 막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결국 뭐 재벌이라든지 뭐 금수저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없는 게 그냥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퀘스트를 하나하나 깨가면서 성장을 해나가고 그 성장을 통해서 뭔가 성장에 오는 성취감도 있고 행복감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재벌과 금수저들도 또 그들만의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들만의 퀘스트를 느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뭐,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뭔가 너무 지나치게, 뭐, 내게 주어진 삶을 불평불만해서는 삶이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자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박찬국님이 쓰신, 박찬국 교수님이 쓰신 책이었고요. 저는 아주 즐겁게 읽었습니다. 네, 1일 1일 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